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마음대로. 탑? 탑. 뭐라고요? 탑. 그렇지, 얘가 탑 된 이유. 얘가 뭐 됐죠? 뭐 중에 뭐 됐죠? 중에서? 어. 어. 그 다음에 T는? T. P는? P. F. 그러면 top 이릅니까? top. 뭐라는 것 같아? top. 이런 것 같지 않아? top. 그러면 O가 O가 아닌 것 같은데? O가 가진 소리 뭐? O, O, A, O 중에서 뭐 됐어요? 아 됐죠. 아. 그래서 소리가 뭐가 됐다? Top. Top. 오케이. 그래서 소리? Top. 쓰는 법? T, O, P. 그래서 뭐가 됐다 얘가? Top. Top. 오케이. 계속해서 V, E, S, T. 이거 무슨 소리 내는가요? 될까요? 뭐 맞든 틀리든 어 뭐라고? 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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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Vest. Vest. 그럼 얘가 vest than you. 얘가 뭐 중에서 뭐 됐죠? E, E, O 중에서 뭐 된 것 같아요? E. 대표 소리 E가 됐죠. V는 V. 그래서 효과의 소리 Vest. 합쳐서 Vest. Vest. 오케이. 그래서 소리 vest 쓰는 법 v v 그다음에 e e c c t t 오케이. 어딘가 틀렸는데 c가 아닌데. 물론 C도 스 크기 때문에 스 소리 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조끼란 뜻으로 네가 배웠고 조끼란 뜻일 때는 V, E, C, T가 아니었는데 조끼는 Vest였죠. S였죠. 기억 안 나십니까? 응? 이렇게 생긴 거 본 기억 안 나?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U N D E R. 얘가 어떤 소리 낼까요? 근욱이 저기 책 챙겨와야지. 책에 시험지부터 치고
어떤 소리를 낼까요? 오케이. 폰 가지고 왔죠? 네. 오케이. 조금 더 연습하고 오세요. 이거. 13. 오케이. 읽을 수 있어야죠. 알겠습니까?